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정원 간부 100명 이상 교체, 김규현 전 원장 친문 대숙청, 현 원장 진짜 요원들 교체, 이번 소식의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정원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국가정보원의 핵심 기조실장, 여기에 한마디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종북주의자들, 또한 친문재인 성향의 국정원 간부들 얼마나 많이 승진을 시켰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시궁창으로 변했었지요.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저와 그 전부터 대북 공작 작전을 같이 했던 뭐 그 국정원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 요원들이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다 쑥대밭 좌천되고 어느 다른 타부서로 가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이 8월에서 9월경 3급 일반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태영 국정원장의 색깔이 드러나는 사실상 첫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태영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김규현 전 원장이 인사 파동으로 전격 경질된 뒤 지난해 12월 취임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김규현 전 원장이 인사 파동으로 전격 경질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검새들, 판새들 2년 동안 칠 수 있습니까? 못 치지요. 그러니까 올해 5월 16일 인사 때 싹 다 친 거 아닙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김기현 전 원장의 최측근도 이 김기현 전 원장은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일을 아주 잘했다. 대통령님의 말입니다. 대통령님의 말. 특히 국정원은 김규현 전 원장 재임 시절 대기 발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아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인사 수십 명을 일선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검찰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아마추어 국정원 요원들의 자질 부족 등이 도마에 오른 만큼 해당 정보 업무 전문성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팁. 이 수미 테리 이번 국정원과의 여러 가지 이 명품을 주고받으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었지요. 자, 대통령실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재인 전 정권에서 터진 일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수미 테리 이 사건은 문재인 전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얼마나 아마추어들이 득실됐는지를 보여주는 예죠.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조태영 원장은 취임 이후 올해 3월 한 차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1급 자리들을 중심으로 시급한 자리만 채우는 소폭 인사. 소식통은 3월에는 조 원장이 국정원 내부 상황, 사람에 대한 파악이 덜 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조언을 받아 급한 불을 끄는 목적의 인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통상 국정원 인사는 6월과 12월 두 차례 진행되지만 지난 인사가 3월에 있었던 만큼 8월에서 9월경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수미테리 논란에 따른 여파 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미테리 사태처럼 아마추어 국정원이란 말은 안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 정보 소식통은 조태영 원장이 현재 준비 중인 국정원의 인사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서 김규현 원장 체제 당시 국정원은 김규현 전 원장의 비서실장이던 최측근 K씨의 인사 전횡 논란이 불거지는 등 내부 인사 갈등과 파벌 싸움으로 조직이 둘로 쪼개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급, 3급 간부를 대규모로 물갈이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없는 인사가 해외 정보 업무에 배치되는 난맥상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코드 인사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였지만 물갈이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국정원 1급 7명에 대한 인사를 철회하는 초유의 인사 파동까지 빚어졌고 이러한 극심한 내용은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조태영 원장은 취임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국정원 내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인사를 앞두고 참모 등과 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색을 떠나 전문성 있는 진짜 요원들을 곳곳에 배치한다는 계획. 다른 소식통은 다가올 인사에서는 조 원장이 추구하는 국정원의 방향성이 분명히 담길 것이라면서도 그동안의 국정원 인사 난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많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만큼 조 원장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규현 전 원장 시절 대기 발령 등의 조치를 받아 물러난 인사 중 이번에 얼마나 복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김규현 전 원장 취임 이후 2022년 12월에만 3급 이상 간부 150명 이상이 물갈이 되는 등 인사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 조치를 받는 등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김규현 전 원장의 위에 친문 대숙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규현 전 원장이 국정원 곳곳에서 활동 중인 친문재인 세력들을 골라내고 찾아내고 확인해서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또한 인사 파동 등의 과정에서 그런 만큼 당시 김규현 전 원장 시절 인사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원 내부에서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또 인사 파동 등의 과정에서 인사 이동이나 진급 등이 꼬여 정체된 자리도 현재 국정원 내부에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이 김규현 전 원장 시절 대기 발령 등의 조치를 당한 인사 중 수십 명을 전문성 검증 등을 거쳐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이유도 그래서인 것으로 풀이 됩니다. 딱딱딱딱딱 아기가 맞아떨어지죠. 조 원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규현 전 원장과 일부 소통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결과적으로 김규현 전 원장이 인사 문제 등이 불거져 경질되긴 했지만 반면 교사 측면에서도 좀 들어볼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인사에서는 영남, 호남 등 어느 지역에 편중됐다는 문제가 자주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역 배분이 이번 인사에서 주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이제 동아일보 단독인데 여기에도 댓글에서도 대부분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김기현 전 원장 잘했네. 원래 김기현 전 원장 외교통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겠나. 그만큼 김기현 국정원장에게 문재인 또 민주당 추종 세력들 대숙청하라고 보낸 거 아니겠나. 이 기사 보니 이제 김규현 전 원장 확실하게 일을 잘했네. 그리고 나서 조태영 현 원장이 이제 진짜 싸움꾼들로 재배치하겠다. 재인사를 하겠다. 문재인의 친문 국정원 요원들 끝까지 박살내야 한다. 제가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저는 김규현 전 원장님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선거 캠프에서부터 제가 알던 분입니다. 김규현 전 원장은 이분이 완전히 미국통이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 1차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 보신 거죠. 고생 좀 해라 가서. 그 안에 있는 독보소처럼 기생하고 있는 친문 요원들 좀 고생 좀 해라. 뭐 저의 뇌피셜이지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